청송 풍철떡. 청송 풍철떡. 청송 너무 잘해. 아 너무 좋아. 아니요, 그거 듣고 싶어요. 저희는 신입이다. 본인 소개. 당신. 아 저는 진짜 쑥스럽다. 저는 서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본명은요. 본명은 박강순님 아니에요? 순이고요. 그러니까 박강순님. 네. 그렇고 노래한 지는 20년 됐고. 와. 만난 건 처음이지만 앞으로 한 20년은 만나야 되겠고 뭐 앞으로 소통을 해서 자주 만났으면 하고 나고 싶은 분들 다 아시니까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잘했어. 저 댓글 인사로 반했습니다. 반했습니다. 그걸 받다가 그 걸린 사람한테 주세요. 그래서 걸린 사람이 초이스하게. 근데 너무 별로 없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도 돼요. 보이스님 잘 안 되는 저기 저기 참고적으로 옆에 부산 사람 있으니까 부산 사람 말 들어가는 거로. 너무 쉬운 것만 가져온 것 같아. 쌀 해들 쌀 들어가는 거. 철원 철창쌀. 철원 철상쌀. 바로 철창산 내일 전쟁 일어나는데 연습이 어딨어? 대한민국에서 연습이 없어. 아니 아들 철창산 없어. 내가 만든다.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이 보이스라고 하고요. 감소님을 뵙는 거는 횟수를 이제 3년 좀 먹었나? 4년 정도 되네. 그냥 라디오 듣다가 이 여자가 누구야? 그리고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무명인가? 그리고 이제 한참 만에 또 라디오를 듣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광순 줄 알고서 광자로 치니 이게 뭐 나와야만 이제 한참 헤매다가 가입을 해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운영자도 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곡 한 번 더 해요. 도와주세요. 방금 한번 해요. 철원이래. 철원. 철원. 벌써 땡이다. 철원. 근데 철원은 아니 뒤에 뭐라 그래요? 철창살. 아, 진짜? 원래 철창 사리가 쌀이가 자리야 살 철창 살 어 살 살 맞아요. 벌써 여기서 걸렸다. 땡 벌써 땡 시작 땡 철원 철원 청 철원 청 형, 자 한번 더. 형은 이제 한번 더 걸렸으니까 벌써 네.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냥. 철원 철. 아니 노래 부르라 그래. 부산 사람한테 배워. 철원. 네 서울 아니다. 철 창살. 하도 사투리 들어가지고 내 이제. 철이 아니라니까 철이 아니라니까 말했지. 맞네. 아 철원 철 철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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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는 거야. 철원 철. 내가 진짜 어려운데. 이거. 이거가 잘못이야. 왜 철원 철이라고 그래? 철원 철. 철원 철. 총으로 가지고. 철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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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경찰청 때문에 그래. 철창살. 철원 철창살. 철창살 철창살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카페 지기 지킴이라고 하고요. 박한부 씨하고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아, 몰랐네. 진짜로요? 어, 몰랐네. 누가 소개시켜줘야 그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처음에. 아니죠. 맞아요. 맞잖아요. 맞다니까. 박한부 씨의 저를, 제 매니저를 봤었기 때문에 소개팅 맞죠. 사연인 즉슨 어느 분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박강수 씨랑 가수가 있다 매니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박강수 씨하고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누구였지 그게 소개해준 사람이? 나도 기억이 안 나. 이성권 사장이었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소개팅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이제 방송국에 일은 안 하고 현재 이제 버스 회사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카페 지기로서 작년에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딱 1년 됐습니다. 카페 지게 된 지가 오늘 날짜로. 네, 그래서 반갑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카페 지기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인데요. 네. 저희 그러면 정혜원 되는가요? 아유 정혜원이야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원은 정혜원에게 뭐 이렇게 준회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처음에 오시게 되면 강수 만나. 그 다음에 강수 좋아 이렇게 등급이 되는데 만남에서 좋아하는 카페직이나 운영진들이 자기 등급란에 자기 소개를 갖다가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예, 등급을 해드리고는 나머지는 활동성에 따라서 자동 등급이 됩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벤제를 하셨던 거예요? 네. 예, 2004년도. 근데 왜 하시다가 그만두신 아, 짜였어요. 제가 음악을 받아서 짜였어요. 정답입니다. 그게 누구지? 얘들이 꼬마애. 아, 정답. 꼬마애 하나 있잖아. 수정이. 수정이. 버전으로 하려고 했는데. 골든벨. 골든벨에서. 나는 제일 쉬운 걸로 해야지. 죽어봐라 그래 그냥 써놨다. 준비 시작. 한라산 산담. 한라산 산산. 야 이게 제대로 준비야. 아니 보여줘. 듣고 하는 거야. 듣는 거야. 듣고. 옷이 세 개 들어. 한라산 골골. 이런 수준이잖아. 너무 잘한다. 어디였을까? 아니 그때 한라산 산산.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안 돼. 훨씬 소개하고 한라산 산산 이렇게. 한라산 산산 이렇게. 머리 소개를 하시고. 해봐야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게임이라고 안 해두고 살다가 해라니까 이게 혀에서 이게 안 돌아가 이게. 아 근데 왜 이 게임 재밌는데요? 오케이. 자 우리 메모리님.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메모리님 소개 있겠습니다. 예. 와, 닉네임은 메모리고요. 빗방울로 다시 하시죠. 그러니까 빗방울로 네, 다시 하세요. 여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확답을 좀 해주시죠. 빗방울님 맞죠? 오늘 가자마자 빗방울로 바꾸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빗방울로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럼 빗방울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방울이라고 불러요. 방울 여기 있습니다. 강수 씨는 사오정이라고 하고요. 사오정도 괜찮은데. 아, 제가 강수 씨를 만난 건 이제 5년 좀 넘었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라디오로 아 지금 봐도 솔직히 강수 씨 노래 들으면 좀 설레요 지금도. 처음에 한 1년 이상 강수 씨 노래 말고는 다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근데 지금 뭐 이제 아직도 강수 씨 노래를 들을 때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랑 고백한 분. 본인 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소개를 안 하고. 네, 다시 해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빗방울이고요. 나이는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40입니다. 40대. 내년부터 맞먹대요. 아 내년도 이제 고유스님하고 맞먹으려고. 같은 50대라서.
하여간 그 강수사랑 회원님들을 만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요즘에 조금 제가 한 발, 한 열 발 정도 뒤로 물러나 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 많았고 뭐 잊을 수 없고 지난 날들이 많이 기억이 나서 메모리라고 이제 닉네임을 바꿨었는데 아직도 뭐 아신 분들은 다 지금 뒷방울이라고 하고 있어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이 좀 진실된 마음으로 좀 오래 이렇게 지속된 관계를 좀 유지해 주시라니까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다 했잖아요. 이거 5분 조절 맞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과도 기존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계속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어로 주십시오. 예, 소개할 때까지 계속하는 건가, 여러분? 네, 한 바퀴. 아, 제가 그냥 찜질방 방찜 발찜 해봐. 찜질방 발찜. 와, 찜질방 발찜. 준비, 준비 시작. 뭐지? 찜질방 발찜. 찜질방 발찜. 뭐 보고를?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진짜 그래. 했어, 속을. 보고예요.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안 돼. 가사를 모르는데. 아이고, 나도 못 보고도 했잖여. 아, 찜질방 발찜. 찜질방 발찜. 찜질방. 네. 잘 만든 거 맞지? 아니요. 이게 직장에서 만든 거 맞지? 이게 무슨 그게 있다. 자, 소개해 주십시오. 나 이거 원래 잘하는데 강수님 보다가 이게 리얼 이음 발음이 수록 같이. 뭐 너게 여기.